예. 지금 이제 가장 그 세계 경제, 국내 경제에서도 가장 큰 이벤트는 예. 이번 이제 9월 달에 예상 큰 데는 0.25%포인트 정도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행도 따라갈 것이고 다 이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금리 인화를 앞두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견해가 많이 나누진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냥 교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장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통상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경기부양책하고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주택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 투자도 늘리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금리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9월달에 이제 금리가 0.25% 최소 최대 0.5% 포인트 정도까지 이제 낮추지면은 증권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정권 시장 자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조금 회복이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우리의 이름들 코스피와 같은 상장 지수 S&P 500, 미국의 대형주들의 대개 대형 우량주식 이름 500개를 인덱스로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거의 시장이 뭐죠? 예, 메가리가 힘이 없는 거죠. 예. 아니 금리가 내리면은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금리를 많이 인하시켰던 다큼 버블 이후 2000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코비더 이후, 그렇게 여러분들 세번 정도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두번 정도가 오히려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한 번은 많이 올라갔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분들 아주 흥미롭게 한 그런 글이 있기 때문에, 이제 8월 23일 날 미국의... 이런 와이오밍주의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분명하게 미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를 낮추겠다 이렇게 하면 시장은 일제히 환호했지만 그 이후에 일주일 상황을 보게 되면 기쁨보다도 무거움과 정적이 감돌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영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여기 이제 기자가 아주 흥미롭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신은 왜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네요. 통상 우리가 이야기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좀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기자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그런 금리 인하 시기를 보게 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시나리오 항상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게 되면 고금리 상태에서 저금리로 퇴세 전한 우리가 흔히 피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벗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주식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까 한편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르게 받아들이는 핵심 포인트가 아, 미 연준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침체 국면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훨씬 더 위축되는 그런 종류의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시장이 결정적인 타격을 미치는 경우는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도 이자율을 더 많이 내릴 때 이른바 비컷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전월 대비 7월 달에 농업 부분을 제외한 그런 소위 일자리 증가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도 낮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9월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를 낮출 게 아니고 0.5%포인트 정도를 좀 과감하게 낮추고 그리고 이미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제대로 취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 요구가 지난 주말에도 빗발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분들의 요구대로 미 연준이 시장이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0.5% 포인트 정도 이런다. 과감하게 따블 두배 정도 이런 금리를 낮추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아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예 부랴부랴 예 시장 기대보다 더큰 그런 금리 인하를 단행하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비커시 있게 되면은 미국 정시가 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투자자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지난 6월달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글로벌 자문회사인 BCA 리서치의 피트 벨레진 수석 분석가 예. 이 사람들이 6월달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파격적인 그런 예, 주장을 했네요. 크게 보니까 예,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해야 되고 S&P 500 지수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3,750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3,750 선이면은 그냥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4,600 선이니까. 낙관적인 견해를 펴려간 사람들은 지금 4600에서 예, 한 6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반대로 3750선까지 떨어진 3750선이면 아마 2022년도 12월이나 2023년도 연초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파격적인 그런 거죠. 그게 렇그 당시에 이제 이런 전망을 한 사람이 내린 결론이란 것은 미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정책을 쓰더라도 미국 경제가 냉각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인 거죠. 며칠 전에도 아마 한국에 이런 방송을 많이 타는 전문가가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았죠.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는 비관론하고 낙관론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크게 흔들릴 때는 이렇게 비관론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는 대개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장기 투자자들은 그런데 개의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본인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뚜벅뚜벅 끌어가게 되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 결국은 본인이 우상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 3,75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의 중요한 논리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그 자체가 바로 경기가 상당히 냉각된 상태임을 자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견질했네요. 자여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은 참조해야 되지만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겠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S&P 500의 10년치의 예, 그런 추세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까지 10년 동안 S&P 500이 1.8배 정도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구매하는 S&P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포인트인 SPY 같은 걸 구입한 사람이 10년 전에 구입했으면 100원을 이런 투자했으면 1.8배 280원 정도 이렇게 증가 재산이 불어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미국 정신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입니다. 호스피는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미국 정신은 이렇게 우상향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가끔 보는 이렇게 투자 매거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달, 다릅니다. 여기 에 롤랜드 슈를란 사람은 오늘 글을 올렸네요. 이 베어 침체 시장은 산을 오르기에는 너무나 가파르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시장은 계속해서 항소시장, 불마켓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양반이 아주 글을 많이 쓰네요. 어제 9시 8분에 올린 그런 칼럼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여전히 시장은 뜨겁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다미르 토키란 사람은 항상 비관론자입니다. S&P 500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엔비디아가 정체를 더 끌어당기는 방아쇠를 낼 것이다. 항상 긍정론하고 비관론이 교체하고, 비관론자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호소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장기 투자를 못하죠. 주식을 갖고 있다 그냥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비관론은 참조하지만 투자에 임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낙관론자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한 분이 당신 의료를 아나 공부하면 알게 되는 거죠. 의사만큼 아니더라도 다마스터 맨님 공부를 하면 다 아는 겁니다. 자신을 몰라도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공부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의료 문제도 공부를 하면 이해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분, 롤렌스 퓨러는 그, 지금으로부터 기대되는 미 연준의 이자율을 깎는 정책이 발생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잠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에셋으로 계속해서 더 집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방송을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도마스 덕매님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료 문제를 다 안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면 알게 되잖아요.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갖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이야기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례한 사람들을 후기 조선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 그 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되 어떻게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새벽에 이런 방송할 정도니까 상대방 방송하는 사람이 준비도 여러분들 많이 해가지고 방송하니까.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당신이 의로를 아냐. 얼마나 이렇게 예? 금방진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처럼 러름 의료 문제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또 의사보다 훨씬 더러름더 더 넓게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방송 듣기 싫으면 딴데 가서 그냥 딴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비관론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비관론을 가지는 겁니다. 이 양반은 예, 다미르 토끼란 사람은 비관론을 계속 가져가지고 비관론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투자에 많은 실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거죠. 계속 비관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관론은 투자를 할때 참존하지만 그렇게 염두에 많이 둘 필요는 없는 것. 자 여름 이제 오늘은 의료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후반부에 한 여섯 가지 주제 다루는데 오늘은 뭐 국내에 별다른 그런 시사 주제도 다룰 만한 그런 중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네 주제를 묶어 가지고 그냥 시장 이야기 좀 하고 그냥그 다음에 내려가도록. <laughs>